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장관, 행안부 장관도 사전투표를 했네요. 이상민 장관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또 확인을 해 주셨는데 얼굴도 좀 두텁게 생겼네요. 다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사전투표함을 쫄쫄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뭐 조작은 다 했잖아요. 이게 왜 더 카르텔이라는 영화를 만든 까부카님 보니까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전투표를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반면 그의 부인은 이 부정선거 규탄 집회도 참여하는 진짜 우파란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동전 천 개를 던져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라면서 부정선거를 강력히 주장했던 부인이 명지대학 물리학과의 박영아 교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혼자서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페르케나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는데 행안부가 투표일 부풀리기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다. 뭐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를 별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거로 내세운 것이 하도 우스워가지고 그냥 뭐 입 다물 수가 없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지원 상황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일차 사전투표 이상 유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우편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 수와 관외 선거인들이 발급받은 투표용지 수의 전산상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당연히 같죠. 봉투 안에다 두 장을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해송용 봉투 수와 전산상 기록의 투표자 수치는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드는 겁니다. 우편투표 봉투하고 우편투표지하고 일치하죠. 그게 일치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가 없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우편투표는 개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체국을 거쳐서 우체집중국을 거쳐가지고 지역선관위로 가는 과정에 우체집중국이나 이런 데 체류시간을 늘려가지고 100장 있으면 100장 가운데 50장을 드러내고 50장을 뭡니까? 특정 후보가 찍힌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표 바꾸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죠? 우편투표 회송용 봉투하고 우편투표지하고 일치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니까 공무원들 수준이라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 사전투표는 개수가 전혀 안 되고 지역선관위에 인수인계할 때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들 함께는 1 더하기 1은 1이지만 판검사한테는 그냥 1 더하기 1은 천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없앨 수도 있고 없는 죄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거죠. 이렇게 엉터리들이 그냥 만연하는 겁니다. 오근호 대표가 한 말씀 하셨네요. 봉투수하고 관외 투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요. 선관위가 조작을 하는데 우편투표 봉투수와 관외 투표수를 맞추지 바보같이 틀리겠습니까? 행정안전부는 거짓하지 말고 길거리 보안 CCTV로 사전투표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와 사전투표자 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관인들이 눈으로 개수한 숫자보다 선관위 전산 숫자가
전국에 차이가 난다고 난립니다. 박값하는 공직자들 찾아보기가 힘든 나라가 됐으니까. 엉터리들인 거죠. 지금 핵심은 발표 사전투표를 계속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미 조작이 다 끝났으니까 이미 물 건너간 거죠. 조작을 다 해가지고 부풀려서 이러면 다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4월 5일하고 6일 날 다 발표해 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4박 5일 사이는 위조투표 투입에가 맞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참.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존경심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입에서 그냥 뭐밖에란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한심한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한 100분 정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힘이 빠지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하고 바쁘신 분들은 직장 출발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화제 좀 바꾸기 전에 이 신간도서 건국전쟁이란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덕영 감독이 쓴 건국전쟁 책을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책을 좀 좋아하시고 또 한국의 건국 전후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그런 증명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시야를 좀 넓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더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후반부는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